우리 공사가 지난 33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의 추정 이익이 있었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돌아가는지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초 내곡지구는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쪽에 약 81만 제곱미터, 24만 5천 평 규모의 토지이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31%, 약 2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SH공사가 택지를 사들이는 값은 얼마인가? 제곱미터당 100만원, 평당 300만원의 토지를 사드립니다. 50% 2200가구는 분양을 해서 2200가구에 한 채당 약 1억을 남겨서 2200억 정도의 이익을 우리가 남겼습니다. 1028가구는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했고 1100가구는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을 해서 전체 중에 절반만 분양을 하고 절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는 4059세대를 짓기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4352세대를 건설했고 약 한 293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게 개발이익이 배분되는가, 43만 제곱미터는 무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또 임대주택도 건설을 하고 극히 일부 용지 약 3% 정도는 일반의 주택 용지를 매각했고 그 매각으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임대주택 건설을 한다든지. 그럼 전체 그 무상으로 공급된 용지의 절반은 공원이나 녹지고 또 5% 정도는 학교 용지, 20% 정도는 도로, 또 23%는 훼손지 복구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 원가는 한 35평을 기준으로 하면 2억 3천 정도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땅값이 한 1억 8천, 원가는 4억 1천, 분양 가격은 4억 9천, 분양 수익률은 약 한 25% 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약 한 2,400억, 500억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재산세를 내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8,300억이 됐어요. 계속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1조 3천억이 됐고 한 채에 약 6억이 됐어요. 우리 공사는 이게 만약에 내곡동에 이 분양주택 2200가구를 분양을 하지 않고 건물만 그 당시에 분양을 했다면 땅값이 상승해가지고 우리 공사는 1조 3천억의 재산 증식가가 된 게 아니라 2조 3천억의 재산이 들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건물 분양을 했다면 토지가치 상승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건물만 분양받는 시민도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해서 좋고 우리 공사는 이익이 더 생겨서 좋고 전반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서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건설을 할 때 애초부터 용적률을 높이면 내곡지구를 그렇게 개발했다면 3조 원이 넘는 이익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 개발할 곳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토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2조 6천억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우리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약 10만 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 70조 정도 되는데 장부에는 20조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평가돼야 우리 회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 저평가된 토지 위에 500%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 아주 고급스럽게 지어서 건물을 분양하고 시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우리 공사는 앞으로 더 좋은 주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께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